역시 너무 기대가 됐고요. 아무래도 이제 작품 속에서만 보던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춰볼 생각에 아주 촬영 첫날에 덕분에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. 예. 막 어더버버더더더더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예. 그래서 이제 또 성격이 또 원체 서로 좀 내성적인 면이 커서 좀 이제 뭐 거리를 좁히는 데에도 제법 뭐 시간이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. 수연 배우님께도 듣고 싶어요. 네, 저도 처음에 수연 배우님과 함께 촬영하게 됐다고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신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많이 됐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나오신 작품을 다 찾아보고 너무나 팬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그 인터뷰도 했었어요. 그 별에서 온 그대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그런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신인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유머와 개그로 현장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저도 긴장을 많이 풀기도 했고요. 그리고 아까부터 이렇게 뭐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연기를 준비해서 온다고?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? 라는 좋은 자극을 받아서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더 대본을 열심히 보게 되고, 그럼 다음날에 또더 좋은 케미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